안녕하세요. 김상순 TV 편집팀입니다. 해외 뉴스 90번째로 대만 지진 시리즈 마지막인 다섯 번째이자 종합편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만 화려현 타이루거 국립공원을 달리던 차량의 지진 경보가 울립니다. 그리고 잠시 뒤 바로 산사태가 발생하여 달리던 차가 용케도 콘크리트 터널로 피했지만 너무도 공포스럽고 생생한 산사태 현장이 차량 블랙박스에 찍혔습니다. 이 밖에 대만 지진과 관련된 몇 가지 장면과 중국 대륙의 반응을 종합했습니다. 好，总统、院长、各位同仁，来，我们会议开始。总统、院长、指挥官、各位长官、各位同仁，现在召开花莲地震中央灾害应变中心第一次工作汇报及紧急演唱会议。报告程序如下所示，请各工作分组依次进行。好，首先由情报研判组向组。
봐봐. 下面这张图是左边的部分是我们在做地震速报的时候所预估的。지난 4월 3일 오전 7시 58분 화려년에서 발생한 7.2 규모의 지진으로 4월 12일까지 16명의 사망자가 집계되었고 3명이 실종 상태이며 12일까지 무려 815회의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대만 당국은 실종자 수색과 함께 기울어진 건물 철거 등 복구와 재건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모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